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8회 창신제 수제천의 해설을 담당한 김종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아 높이곰 도다시아 어기야 머리곰 빛이 오시라. 조금 전 여러분께서는 한 여인이 달을 향해서 간절히 기원하는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이 여인은 행상을 떠난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중인데요. 행여 진흙탕을 잘못 디뎌서 신발과 옷을 버리진 않을까, 한밤중에 도적을 만나서 큰 낭패를 보진 않을까, 이런저런 걱정이 앞섭니다. 해서 달님을 향해서 간절히 비는 것이죠. 달아 제발 높이 높이 도두시오. 어기여차 멀리 멀리 비추게 하시라. 이러한 간절한 노랫말이 그 옛날 백제를 통해서 정읍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달아 높이곰 도다시아 어기야 어기여차 이리곰 저리곰 머리곰 빛이 오시. 여러분 학창시절에 문학시간을 통해서 이거 외우시느라고 머리에 쥐가 나셨죠? 이 노랫말이 좀 까탈스럽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외우시기에는 참말로 거시기 해버렸어요. 하지만 어렴풋이나마 기억들은 다 나시죠? 그러시죠? 예, 그러실 겁니다. 아, 그러면 이 노래도 기억을 하시겠네요. 달아 높이곰 도다시아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타룽디리. 앵콜이요? 이거 노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니요? 전혀? 전혀 생소하세요? 아이고 그러실 겁니다. 이 노래는요 작년 제 17회 창신제 때 제가 벚꽃 창신의 정신으로다가 새로 작곡한 신곡이거든요. 들었을 리가 없죠.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각설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크라운호텔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에 우리 창신제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통문화 전반에 걸쳐서 전통음악, 무용, 연극, 놀이, 사물, 시가 등등 아주 다양한 상식을 축적을 해오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 차원 더 높여서
궁중음악 수제천을 감상을 하자 해서 오셨는데 뜬금없이 뭔 백제가요 얘기냐 하시겠지만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수제천이라고 하는 음악은요, 역사적으로 불려지던 본래 제목은 정읍이었습니다. 정읍. 그러니까 백제가요 정읍사의 노랫말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오늘날에 와서 수제천이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수제천은 백제의 한 여인이 행상 떠난 남편을 기다리면서 부르던 노래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그 시절 그 현장, 한켠에서는 행상 떠날 차비를 차릴 것이고 또 한켠에서는 잘 다녀오시라고 큰 굿판이 벌어졌을 법한 정읍의 한 마을로 지금부터 우리 모두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그 싸게 좀 옮기시오. 이러다 날 새겄네. 미친 그래. 엄마, 이 무거운 것을 무언수로 싸게 움직인다요. 아따, 이 사람아, 이거 다 팔아먹고 빈수레로 돌아오면 되지. 뭣이 걱정이야. 아따, 그러면은 형님은 이걸 다 팔 자신이 있는갑소. 그래서 이번에는 또 무엇을 팔러 간다요? 아따, 이제 답답해 죽었구만. 무엇이래요? 빨랑 좀 얘기하쇼. 이 보따리에 들은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이 우리 정읍의 자랑 구절초야. 구절초? 엄마 무엇이라고? 아따, 구절초는 사방천지에 널린 풀떼기 아니여. 이걸 뜯어다 내다 팔라고라. 이게 그냥 풀이 아니여. 약초제, 약초. 이 약초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성질 급해가지고 밥을 씹지도 않고 먹다가 체한 사람, 이 구절초 한 사발이면 그냥 딱이여, 딱. 허약 체질에 아기 못 낳는 부인 애들도 요거 몇 사발이면 그냥 삼심 할머니가 점지어 주는데 딱이여, 딱. 야, 그러고 자네같이 밤마다 땀만 질질 흘리면서 헬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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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절초 한 사발이면 딱이여, 딱. 에이, 딱도사. 자네같이 이거 너무 초동아리 거고 허풍쟁이, 요거 한 사발이면 쫙 부탁을 갑니다. 자자자자자자자자. 아이카이, 딱딱거리 마냥 딱딱거리다 말고 우리 무사히 잘 다녀오라고 굿판 벌려준다 안어요. 참말로. 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신명나게 한번 놀아보자. 놀아보세요. 아이. 자. 아유, 착하다. 자. 가짜네 이번에. 아까 지체였는데 가짜. 가짜 진짜 뽑아야 되는 거 아이가 이거. 잘 만들었네. 받는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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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언제 입어야 되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오. 아이고, 잘하네. 입어야 되지 않나? 아까보다 훨씬 더.
잘한다. 이제 잘한다. 이제 잘한다. 이제 잘한다. 끝날 때 안 된다. 얼커니! 아니야. 아 이거 하고 그러지 어떻게 어디에? 어우. 짐승이라니 이 짐승이 무슨 짐승이냐? 어디 한번 물어보자. 네가 털이 복실복실한 게 강아지냐? 아니야. 그럼 망아지냐? 옳았구나. 네가 그 바로 백수의 왕 사자로구나. 그 백수의 왕 사자가 이 머나먼 정읍당까지 무슨 일로 왔느냐? 오늘 마을 잔치가 있으니 이 떡이나 하나 얻어먹으러 왔구나. 아니야. 그럼 우리 모두를 잡아먹으려고 왔느냐? 웃기나. 대한민국 탈춤은 거의 타령으로. 아니야. 옳았구나. 네가 저 산에 숨어있는 화적대들을 혼내주러 왔구나. 그럼 이왕 온 김에 한바탕 춤이나 추고 가는 것이 어떠하냐? 그럼 국거리를 한번 놀아보는데 법구장신수제천!
화이팅! 잘한다! 훗! 훗!
둘, 셋. 생겨났고 수제천 오늘 여기에 오신 분 만사가 대기라고 백사가 여이라고 마음과 뜻과 잡선 대로 수원성치 발언이라 황봉일경의 불봄 새해로 구려 만재수여 아해해해해로 누려라 연우열 사랑만 하십소서 신제를 맞이하여 수제천에 오신 가족 문전주관고 사덕담 지성정성으로여 주신대라 나무대가중 나무대동족 이러니 저러니 액설지설 떠들지라도 오늘 여기에 오신 가족 그대 가족으로 두시거든 아멘 낮이 되면 물이 나 맑아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 장신제 맞이하여 수제천을 감상하시고 복도 주고 오병도 주고 일심정계 인간오보 만복과 만수무강 최수대통을 점지하니 이리래 만사가 소원만 성채로 그려 영복이다
많이 받으십시오. 아이고, 구경 한번 참 잘해보는데. 자, 자, 이제 우리 너 힘내서 출발! 하자! 수제천은 고려사 악취와 악학계범의 시용향악 정제의 무고조에 보면은 무고정제라는 춤을 추면서 수제천 반주에 의해서 무의들이 정읍사를 노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제천은 향악곡에 속하는 관악곡으로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그런 그 연리악에 속하는 음악입니다. 그 곡상이 장엄하고 화려한 것이 특징이며 천상의 음악입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이렇게 죽은덕당까지 해주고 한바탕 신명나게 판을 벌려주니까 장사는 좀 잘 될 것 같죠? 예, 여러분도 그렇게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그리고요, 여기 지금 사진 촬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필요하신 그런 장면들은 촬영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후레쉬는 절대 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함께한 시간 여행은 이 바로 수제천이라는 음악의 연원을 한번 찾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수제천이 그 옛날 백제의 노래로부터 출발했다 하는 것은 조선시대에 많이 남겨져 있는 문헌과 기록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고려사라고 하는 건데요. 고려사. 백제가의 정읍사를 가사로 부르는 이 정읍이라고 하는 곡이 고려의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부터 등장을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조선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악학계범이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이 악학계범은 성종 24년, 그러니까 1493년에 편찬된 요즘으로 치면은 음악 이론서 같은 책이죠. 예. 그리고 이 악학계범에는요, 이 정읍의 가사가 언문, 즉 한글로 실려 있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실까요? 아, 나와 있군요. 네. 저 영상은 원본을 저희들이 가서 그대로 촬영한 것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는 이 정읍이라고 하는 곡이 노래곡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 이것이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노래가 없는, 노래 없는 기악곡으로 또 변화를 하게 됩니다. 영주 35년, 그러니까 1759년에 편한 대악후보라고 하는 그 악보집에는 그 가사가 없는 사조가 곡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려에서부터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정읍이라는 곡은 변화를 거치고 거치면서 쭉 이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는 동안에 이 곡은 또한 이 다양한 궁중무용의 반주 음악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박무라고 하는 춤인데요. 아박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타악기를 손에 들고 이렇게 춤을 춥니다. 해서 오늘은 이 아박무와 함께 향발이라고 하는 이
다른 타기를 가지고 이제 손에 끼고 춤을 추는데 요 향발무도 함께 여러분하고 공유를 할 생각입니다. 아박과 향발, 이 악기 역시 악학교의 범에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이 아박은 코끼리의 상아로 만든 박이고요. 그리고 향발은 노쇠로 만든 조그마한 그 접시 같은 것을 손가락에 끼고 이렇게 챙챙챙챙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네. 아마 여러분께서는 이 무용수들이 손에 낀 한삼 때문에 이 악기가 잘 보이지는 않으실 겁니다만은 그래도 서로 다른 재료로 만든 타악기의 울림의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아마도 더 눈고 귀도 다 같이 즐거운 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방과 향발무 합설 무대를 선보일 화동경제예술단은요 우리 크라운 해태가 국악경제 발굴 프로젝트로 한 정제연구회에서 발굴된 그야말로 예술 신동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전통예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어린 춤꾼들 여러분 아낌없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한 분 더 박수 주실 수 없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귀엽다는 생각보다는 야, 정말 영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몇 살이니? 그랬더니 9살이래요. 9살.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 물집이 잡혔어요. 그래서 아이고야 그거 또 아프지 않아? 그랬더니 아니요 반창고 고치면 괜찮아요. 자, 참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매주 일요일 오후 3시마다 남산 한옥마을에 있는 남산 국악당에 가시면은 자, 이렇게 전통 무용뿐만 아니라 우리 예술정재들이 꾸미는 아주 다양한 공연을 여러분께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백지가요 정읍사에서부터 출발한 곡이 고려를 거쳐서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궁중무용의 반주 음악으로 쓰였다 하는 그 역사적 배경을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또 하나의 궁중무용은 이제 무고라고 하는 춤입니다. 무고무는 이렇게 큰 북을 가운데 놓고 무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춤을 추는데요. 오늘 이 무고와 함께 연주될 음악에 대해서 좀 특별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학 후보라고 하는 악보집에 수록되는 정읍의 악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근자에 우리 홍종진 선생님께서 특별히 이 악기 편성을 좀 확대를 시켜가지고 재구성을 한 곡이라고 그럽니다. 네. 이 벚꽃 장신의 정신을 잘 담아낸 음악과 춤이 함께 어우러질 무대, 정재연구회와 그리고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 큰 절을 받으셨는데요. 역시 궁중스럽죠, 절도. 그렇게 안 느끼셨습니까? 오, 그러세요? 아이고, 큰일 났네. 자, 이렇게 조선시대에 남겨진 기록들을 더듬어 보니까 수제천은 정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무고와 아방무 등의 궁중무용과 함께 연주되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날까지 수제천을 반주음악으로 사용되는 춤에는 또 처용무라는 게 있습니다. 처용무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처용설화를 바탕으로 한 궁중무용이죠. 네. 여기 나오는 그 처용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어느 날 신라의 헌강왕이 안개가 자욱한 폭우에서 한 사내를 만났다. 그런데 그 사내는 바로 용왕의 아들이었다.
그 산에는 헌강왕을 따라와서 신라의 왕정을 보자 하면서 아름다운 아내를 얻어서 아예 신라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처용이 외출을 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대도로에 아내의 신발과 난무를 남정네 신발이 나란히 놓여 있더라. 해서 방을 이렇게 들여다보니 세상에나 이불 밑으로 보이는 다리가 넷이나 되더랍니다. 두 다리는 분명히 아내의 것인데 나머지의 두 다리는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도대체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아, 이런 민감 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묵비권을 행사하시는군요. 좋습니다. 그놈은 바로 아름다운 처용의 아내를 호시탐탐 노리던 역신이었습니다. 역신. 역신은 역병, 다시 말해서 전염병을 퍼뜨리는 아주 사악한 신이죠. 그런데 이 사악한 놈이 사랑하는 아내와 한 이불 속에 나란히 누워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쳐들어갔으면 다리 몽대기를 작신작신. 하지만 처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도 태연하게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면서 그 자리를 물러났다고 합니다. 이 초연함에 감동을 한 역시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쫙 꿇고 앞으로 처용의 얼굴이 그려진 곳에는 절대로 올신도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로 밀어봐서 처용의 탈을 쓰고 춤을 추는 처용무는 역시 이렇게 사악함을 물리친다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날 이 처용무의 반주음악으로는 노래가 없이 기악곡으로만 연주되는 수제천이 쓰이지만은 오늘은요 아주 특별하게 여기다 구음을 더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선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구음은 잘 아시죠? 구음. 아, 이 구음은 가사가 없이 그냥 선율에 맞춰서 입 모양새, 입으로만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걸 구음이라고 그러죠. 이를테면 호 참 이렇게 엉터리 흉내에 박수 치시는 분도 어지간하십니다. 지금 저 무대 제가 정리가 조금 덜 돼서 제가 사적인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구음도 제가 들어보니까요 우리 정악이나 이렇게 궁중음악에서 하는 구음은 정말 궁중스럽고 양반스럽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이제 그 민가에서도 하는 그런 음률들을 보면은 아주 신나고 흥나고 멋나고 한나고 이런 또 구음이 있어요. 이를테면 뭐 데이데이데드라 데이데이데드라 왜 디디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하 흐야야야 흐야야야 흐야 뭐 이런 데든가 저 이북쯤을 하면 따리 이렇게 들어 흘려가지고 또 하기도 그래요. 그래도 구음은 역시 다라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이런 것도 좋긴 하죠. 예? 아 별로입니까 이거는 또? 아 역시 양반스러움의 모임이니까 양반스러운 구음이 필요하다. 자 요즘 이 구음을 또 요즘에는 또 입타령이라도 합니다. 입타령. 자, 입이라는 다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이제 양주풍류학회 하주화 선생님과 그리고 가곡의 인간문화재신 김영기 선생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입타령이 더해진 수제천 그리고 처영무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자,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수제천을 따라 기행 역사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안개가 조금 좀 거치셨나요? 예, 고맙습니다. 네. 백제의 한 여인이 남편이 행상에서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부르던 노래가 천년에 넘는 세월을 거치고 거쳐 오늘날에 와서 수제천이 되었습니다. 목숨 숫자에 가지는 할제 그리고 하늘 천자를 쓰는 수제천. 아, 그리고요, 이 수제천이 1970년도 불란서 파리에서 개최된 제1회 유네스코 아시아 음악예술제에서 이 전통 음악 분야 최우수곡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이 당시의 심사위원들은요, 이 수제천 소리를 듣고 와, 이건 천상의 소리가 지금 막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 같다, 이렇게 또 평을 했다고 합니다. 금세 박수가 무너지는군요. 자,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찬사를 아끼지 않는 수제천의 아름다움, 그 비결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먼 옛날 한 여인이 간절한 마음에 담긴 노래가 한 국가를 대표하는 음악이 되기까지, 결국 백성이 국가의 근본이 된다고 하는 민본 사상이 이 음악을 통해서 전은되어가지고 천년의 세월을 흘러온 게 아니었을까요? 자, 이제 그 천년의 세월을 따라온 시간여행 여기서 오늘 마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다시 흐르는 수제천을 제대로 한번 만나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찾아주신 이 공연 무대는요, 우리 크라운 혜태제과에서 18번째로 마련해드리고 있는 창신제 무대입니다. 이 창신제라는 이름은 옛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재창조한다는 벚꽃창신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본 공연에 앞서 여기서 잠깐 수제천의 그 악기 편성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온 수제천의 정통 악기 편성은 피리, 대금, 소금, 해금, 아쟁, 장고, 그리고 북, 좌고, 이렇게 편성한다대가 옛날 궁중에서 의대 음악으로 사용되던 편종과 편경까지 더합해져서 아주 풍성하고 장음하면서도 웅장한 수제천을 여러분 오늘 만나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천년의
세월을 흘러본 수제천의 그 아름다운 선율 여러분 마음껏 즐기시라고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제천의 해설의 김종엽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